성의에이라 이익을 이루다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불자야 보살 마설이 이와 같은 비민 이익 안락 일체 중생들에게 어엿비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익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해서 함령 청량하여 다 청정하게 한다. 이 청정이 모든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 좋은 의미는 다 가지고 있는 게 청정이야. 청정이란 말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청정하게 하면 원리 간질 간탐과 질투 아끼고 질투하는 것을 멀리 떠나서 참 이거 떠나야 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 꼭 소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다 이게 시기심, 질투심, 아끼는 마음 그거라고 막 아끼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옆에 사람 잘하는 거 보면은 그냥 영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고 그 어떻게 하면 그걸 정말 마음에서 그런 것을 다 시기 질투심이 다 사라지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아까 그 성제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진정으로 진정성 진정으로 환희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될까. 참 그 언제쯤 그렇게 될런지 수승료라고 하며 수승하고 미묘한 낙을 받으며 대위덕을 갖추며 대신혜를 내며 진애와 그리고 예타 가리고 흐린 것을 영원히 떠나며 그 마음이 청량해서 질직유연하며 참 좋은 말이죠. 순박하고 곧고 유연해 부드럽고 부드러워서 우유 첨곡과 첨곡 꼬부라진 마음 대개 중생들은 꼬부라진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첨곡과 미혹과 우치가 없으며 출리행을 행해서 벗어나는 그런 모든 질곡에서부터 벗어나는 행을 행해서 견고불괴하며 견고해서 무너지지 아니하며 평등지심이 평등한 마음이 영무태전하며 길이 태전함이 없으며 백정법의 힘을 구족성취하며 백정법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법을 백정법 그러니까 성불 후에 설법도생 법을 설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법력 그래서 구족성취하며 무내무실하며 괴로움도 없고 잃어버림도 없어서 선교 잘 회양하며 상수정행하여 항상 바른 행을 닦아서 중생을 조복하며 일체 모든 불순한 법을 멸제하며 불순한 업은 전부 멸해서 다하며 고행과 일체 성근을 수행함이니라. 이게 이제 이익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죠. 권 중생회양이라 또 중생에게 권해서 그 수집 그러하여금 닦아서 모으게 하며 보위 함식하여 널리 함식들을 위해서 구수 중구하며 중생들을 위해서는 온갖 고통을 갖추어서 다 받아 어떤 고통이든지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고통도 다 감내하듯이 그렇게 하며 대지혜의 눈으로서 모든 선근을 관찰해서 지기 실이 이 지혜로 위성하며 하 이거 좋은 말이네요. 그 모두 지혜로서 성품 삼음을 알았어. 지혜로서 성품을 삼아야 돼. 그냥 그 성품이 그 사람 성품이 그냥 지혜가 돼버려야 돼. 위성하여 방편으로 일체 중생에게 회향하나니 어떻게 회향하는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실덕 안주 일체 청정 공덕체 다 안주하게 하는 영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일체 성근을 섭수해서 모든 공덕의 성품과 뜻을 알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모든 선근을 널리 청정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복전 경계 가운데서 종제 선법하여 모든 선법을 심어서 복전 경계 가운데서 모든 선법을 심는다. 심무해고며 마음에 뉘우침이 없게 하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널리 일체 중생을 섭수해서 낱낱이 다 하여금 일체 지혜에 나아가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소유 선근을 널리 거둬서 낱낱이 다 평등하게 더불어 평등하게 해양함으로써 이 상응공이라 상응하게 하는 연고입니다. 그 다음에 구경해양이라 구경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끝까지 또 완전히 원만히 또는 철저히 그런 의미가 또 구경에 있습니다. 또 모든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하는 이 소위 일체 중생이 구경 안은 하며 구경 안은 구경에 구경에라기보다 구경 아주 완전히 원만히 편안하게 하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구경 청정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구경 안락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구경 해탈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구경 평등케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구경 요달케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구경 모든 백정법에 희고 깨끗한 법에 안주하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해 안을 걸림없는 눈을 얻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잘 조복하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심력을 구족해서 중생을 조복하게 하는 것이니라. 실제 회향이라 진리에 회향하는 거죠. 실제는 불자 보살 마사리 이와 같이 회향할 때 불착업하고 업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과보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몸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사물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세계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방위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중생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무중생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일체 법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일체 법 없음에도 집착하지 아니함이니라. 불자야 보살 마사리 이와 같이 회향할 때 이 모든 성근으로서 널리 세간에 보시해서 일체 중생으로 일체 중생이 불지를 성만하기를 원하며 청정한 마음을 얻어서 지혜가 명료하며 내심이 적정하며 고요하며 외연이 부동해서 안마음도 뭐 외식 재연하고 내심 무채라 그런 그 닮았으신 법문이 있죠. 내심이 적정하고 또 바깥 인연도 움직이지 아니해. 사람은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아주 활발발한 존재라 아주 활발발한 존재라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마음은 가만히 한순간도 가만히 안 있어. 한순간도 가만히 안 있어. 또 거기다 건강까지 한 사람은 몸도 가만히 안 있어. 막 나부대. 무슨 짓이라도 해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 불법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내심 적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외연에도 움직이지 아니할 줄 알아야 되고 중요한 거죠. 정장성취 삼세 불종이라 정장해서 삼세 부처의 종자를 성취함이니라. 인위의 광대한 덕이라 불자야 보살 마사리 이와 같이 해양을 닦을 때 일체에서 초출해서 뛰어나서 능히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보다 더 우수한 사람이 없으며 일체 세간의 소유 은사로
세일공 칭찬하며 세상에 있는 말이란 말은 다 동원해서 전부 칭찬해도 또한 가히 다 하지 못합니다. 그쯤 돼야죠. 널리 일체 보살 모든 행을 닫고 다 능히 일체 불토의 왕위에서 나아가며 모든 부처님의 무소장애함을 보아서 보견 제불 무소장애함을 보고 또한 능히 일체 세계 보살 소행도 보며 선방편으로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모든 법의 깊고 깊은 글구와 그 글구에 담긴 뜻을 분별하며 그렇죠. 환경을 뭐 그 나름대로 읽고 설명하느라고 하지만 어디 뭐 100분의 1, 1000분의 1인들 제대로 분별을 해서 설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각자 지식과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또 해석을 해야죠. 다랑이를 얻어서 연설 묘보포대 미묘한 법을 연설하되 미래급이 다하도록 무유 단절하며 단절함이 없으며 중생을 위한 까닭으로 염념의 불가설 불가설 세계 유여 영상하여 마치 영상과 같아서 보현 귀신하여 영상과 같이 그림자와 같이 그 몸을 널리 나타내어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며 염념의 불가설 불가설 재불 국토를 엄정해서 청정하게 장엄해서 다 하여금 두루두루 불찰 지혜를 수행 엄정 수행해서 엄정호되 염족 실어서 만족함이 없으며 염념의 불가설 불가설 백천억 나유타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 성취 평등 만족해 해서 만족해 하며 저 일체 모든 국토 가운데서 일체 모든 바람이를 부지런히 닦아서 중생들을 섭취해서 정업을 청정한 업을 성취하며 무의 일을 얻어서 걸림이 없는 길을 얻어서 불가설 불가설 재불 경계 재불 세계 낱낱 예래의 굴린 바 법륜을 청문 수지하고 다 낱낱이 듣고 받아 가지며 또 근수 정근 수습하여 부지런히 닦고 익혀서 일념 사리지심도 내지 아니하며 잠깐도 그것을 버리거나 떠난 마음을 내지 않고 무소득, 무의지, 무작, 무착, 보살 신통에 안주해서 이게 제대로 된 보살 신통이 되려면 무소득이 돼야 되고 무의지가 돼야 되고 무작이 돼야 되고 무착이 돼야 그래야 그게 보살 신통을 수식하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머물러서 일찰나 일탄지경에 분신 보혜 불가설 재불 세계하여 분신해서 불가설 재불 세계에 널리 나아가서 여제 보살로 모든 보살로 하여금 등동 일견이자 동등하게 하나로 보는 것이니라. 과위덕 청정이라. 과위덕이 청정합니다. 불자야 보살 마술이 이와 같이 보살 행을 수습할 때에도 오히려 능히 무량 불가설 불가설 청정 공덕을 성만해서 응념 찬탄 응념 칭찬함으로써 소불 능진 이미 여든 다 능히 다 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다시 무상 보리를 얻는 것이겠는가 일체 불찰이 평등 청정하며 일체 중생이 평등 청정하며 일체 신이 평등 청정하며 일체 근이 평등 청정하며 일체 업과가 평등 청정하며 일체 중해가 평등 청정
중에 도량이 평등 청정하며 일체 원만 행위 평등 청정하며 일체 법 방편지가 평등 청정하며 일체 열의 재원이 재원과 회양이 평등 청정하며 일체 재불의 신통 경계가 평등 청정하느니라. 과위가 평등 청정한 덕을 이렇게 쭉 열거했습니다. 불이 자제덕이라. 어기지 않는 자제한 덕이라. 불자야 보살 마하설이 이와 같이 회향할 때 일체 공덕 청정을 청정 환희 법문을 얻어서 일체 공덕의 청정하고 환희한 법문을 얻어서 무량 공덕으로서 원만히 장엄하나니 이와 같이 회향할 때 중생이 일체 차를 어기지 아니하고 찰이 일체 중생을 어기지 아니하고 찰과 중생이 업을 어기지 아니하고 업이 찰과 중생을 어기지 아니하며 사가 마음을 어기지 아니하고 마음이 생각을 어기지 아니하며 생각과 마음이 경계를 어기지 아니하고 경계가 생각과 마음을 어기지 아니하며 업이 과보를 어기지 아니하고 과보가 업을 어기지 아니하며 업이 업도를 어기지 아니하며 업도가 업을 어기지 아니하며 법성이 불이 상하고 상을 형상을 법성과 상은 다르죠. 상을 어기지 아니하고 법상이 성을 어기지 아니하며 법생이 성을 어기지 아니하고 법성이 생을 어기지 아니하며 차리 평등한 것이 불이 중생 평등하고 중생 평등을 어기지 아니하고 중생 평등이 찰 평등을 어기지 아니하며 일체 중생 평등이 일체 법 평등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체 법 평등이 일체 중생 평등을 어기지 아니하며 욕제 평등을 욕제를 떠난 평등이 일체 중생 안주 평등, 일체 중생을 어기지 아니하고 안주 평등하고 평등에 안주하고 일체 중생 안주 평등이 욕제를 떠난 평등을 어기지 아니하며 욕제, 욕심의 경계입니다. 이 욕제 평등, 또 불이 이 욕제 평등, 욕제를 떠난 평등을 어기지 아니하며 과거가 미래를 어기지 아니하고 미래가 과거를 어기지 아니하며 과거 미래가 현재를 어기지 아니하고 현재가 과거 미래를 어기지 아니하며 세 평등이 불평등을 어기지 아니하고 불평등이 세 평등을 어기지 아니하며 보살행이 일체지를 어기지 아니하고 일체지가 보살행을 어기지 아니하느니라. 깊은 뜻은 스님들이 우리가 깊이 또 사유하고 천착해서 이해할 일이고 여기서는 뭐 이 정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등의 덕이라. 불자야 보살 마하설이 이와 같이 회향할 때 업평등을 얻으며 보호평등을 얻으며 신평등을 얻으며 방편평등을 얻으며 원평등을 얻으며 일체 중생평등을 얻으며 일체 찰평등을 얻으며 일체 행평등을 얻으며 일체 지평등을 얻으며 삼세 재불 평등을 얻으며 일체 재불을 승사함을 얻으며 일체 보살 공량함을 얻으며 일체 선근 심음을 얻으며 일체 대원을 만족하게 하며 일체 중생을 교화함을 얻으며 일체 업을 요지함을 얻으며 일체 선지식을 승사 공양함을 얻으며 일체 청정 중해 도량에 들어감을 얻으며 또 일체 정교 바른 가르침을 통달함을 얻으며 일체 백법 역시 백정법입니다. 일체 밝은 법을 성만함을 얻나니 불자야 이것이 보살 마하설의 제7 등수순 일체 중생 회향이니라. 평등하게 일체 중생을 수순하는 회향이다.
그 말입니다. 평등하게 일체 중생을 수순하는 해양이다.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수순한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보살의 경지에 이르는 입장에서는 10회왕 보살 경지에 이른 뭐 7회왕이라 해도 좋고 회왕 지위의 그 보살은 평등하게 일체 중생을 수순해야죠. 우리는 늘 분별하고 저울질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수순하죠. 욕할 사람에겐 또 욕하고 칭찬할 사람에겐 칭찬하고 왜 그래 불평등한지 아무튼 불평등하게 일체 중생을 수순합니다. 반성해야지 이런 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또 귀로 입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스치고 지나감으로 해서 이러한 거 정말 우리의 현재 입장에서는 내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온 육군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은 이것이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아직도 정말 까마득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 친 일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 연약한 계란이 그 견고한 바위를 부술 때가 있어요. 전혀 상상치도 못했는데 그 바위같이 굳고 굳은 아집 악연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 연약한 이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는 이 가르침이 그런 견고한 아집의 그런 그 바위를 완전히 녹여버릴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게 신기한 일이죠. 과거 우리 불법 안에서의 모든 성인 보살들 선지식들은 전부 그러한 과정을 통과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 아집이 바위처럼 그렇게 견고해서 그야말로 현재 오온의 나로서는 그 견고한 바위를 계란으로 치려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무모한 일 같지만은 결코 그게 무모한 일이 아니라 어느 날 그런 계란인 줄 알았는데 바위가 그냥 그 계란은 온전하고 그 바위가 그냥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그 상황이 많이 과거에 있었고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체 중생을 어떻게 평등하게 수순합니까? 어이없는 일이죠.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과위라 보살 마살이 이러한 회향을 성취하면 정능 체멸 일체 마원하고 마군과 원수를 다 꺾어서 소멸해버리고 욕자를 모든 욕심의 가시를 빼버리며 그렇죠? 우리 욕, 참 욕으로 살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욕존 하잖아. 그 많고 많은 팔만 대장경의 법 가운데서 한마디만 가려내라면 이욕, 욕심 떠나는 일이다. 욕자야, 욕심의 가시. 우리는 자꾸 욕심의 가시, 무수한 욕심의 가시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그 청정한 영혼을 전부 찌르고 있거든. 출리의 낙을 얻어서 주 무이성하며 둘이 없는 성품에 머물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의 성품. 그래서 대위덕을 갖춰서 중생들을 구호하며 공덕의 왕이 되어서 공덕의 왕이 되어서 어느 날 그렇게 공덕의 왕이 되어 신족이 무해하고 일체 차례 머물되 일체 차례 가되 정멸체에 들어가며 일체 몸을 갖추어서 보살행을 성취하되
제 행운의 모든 행운의 심득자제야 마음이 자제함을 얻어서 일체 모든 법을 분별해서 요지하여 다능히 일체 불찰에 두루두루 가서 태어나며 무에이 걸림이 없는 귀를 얻어서 일체 차라리 소유 음성을 들으며 모든 세계 소리를 다 들으며 우리는 뭐 일본어도 못 듣고 중국어도 못 듣고 영어도 못 듣고 불어 뭐 도구 하나도 못 듣는데 일체 차라리 소유 음성을 다 들으며 정해안을 얻어서 청정한 지혜의 눈을 얻어서 일체 불을 부처님을 친견하되 미상 잠사하며 일찍이 잠깐도 버리지 아니하며 일체 경계 선근을 성취해서 심무 고하고 마음에 높고 낮음이 없고 일체 법에 무소득을 얻어서 얻을 바 없음을 얻어서 이 무소득 반야심경도 이 무소득이 글 형식으로 보나 뜻으로 보나 무소득이 핵심입니다. 무소득. 무소득이에요. 무소득을 얻나니 보살 마살이 일체 성근으로 평등하게 일체 중생을 수순해서 이와 같이 회양합니다. 이건 다 끝낼 수 있겠네. 금강당 보살의 개송이라 회양의 선근이라 이시에 금강당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세계를 널리 관찰하고 개송을 설해 말씀하소되 보살 소작 제공덕이 보살이 짓는 바 모든 공덕들이 미묘하고 광대하고 매우 매우 깊고 심원하니 깊고 아득히 먼하니 내지 일념 수억만 년이나 일념이나 간에 수행한 것을 신령 회양 무변제로다 다 능히 회양해서 변제가 없더라. 한순간 회양 수행한 것이나 수억만 급 회양한 것이나 수행한 것이나 전부 회양해서 끝없이 다 회양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뭐 남겨놓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싹 다 회양해버려야 돼요. 연소 자기 의지로 자기 인생을 자기 능력이 자기 인생이라고 하면 자기 능력인데 자기 능력을 자기 의지로 100% 연수시키고 가는 거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제 뭐 건강에 안 좋아서 그런가 늘 그런 거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100% 연수시킬 것인가. 그래 우리 강주 씨는 지금은 강주 아니지. 단돈 10원도 남기지 마세요. 나는 그게 아니야. 수억을 빚지어놓고 갈 거다. 난 그러지. 단돈 10원도 안 남기는 정도 차원이 아니야. 수억을 빚져서 환경 사가지고 확 깔고 간다 말이야 나는. 그래 근래 아주 겁없이 작년부터 그렇게 잘합니다. 여러분들 덕택이지. 전부가 여러분들 덕택인데 통도사 같은 데 가가지고 3천근을 갖다 그냥 깔아버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부잣절. 부잣절이면 뭐하나. 한 권도 보시 못하는데. 보살 소유 자생구가 있잖아요. 여기 자생구 있잖아. 이거 꼭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생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 그런 말입니다. 뭐 자전거도 좋고 우물도 파주는 거 좋고 학교 지어주고 공책 뭐 모든 그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가지가지가 풍요해서 풍부하고 가득 차서 한억이 없다 말이야. 한억이 없습니다. 어떤 뭐 얼마만치다 하는 그런 그 한계가 없다. 코끼리 향이라든지 향상 이건 이제 향상과 코끼리와 보마와 그리고 가거 수레 그리고 이복 진주 재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아주 수묘하다, 아주 뛰어나고 고급스럽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다 베푼다는 거죠. 또 혹이 머리, 눈, 수족, 그리고 혹은 몸과 몸에 붙은 살과 골수 이런 것도 시방의 무량차를 두루두루 다 해서 보시 일체 영 충만료다 일체 중생에게 늘리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보시해서 가득하게 하는 도다. 보살은 이러는 거예요. 무량급 중 소수습인 한량없는 급 가운데 닦은 바인 일체 공덕 진회향이니 일체 공덕을 다 회향하나니 이오구도 재군생하여 모든 중생들을 구제해 제도하고자 해서 그 마음이 필경에 퇴진하지 아니함이로다. 퇴진하지 아니함이로다. 중요한 거죠. 지금은 뭐 좋은 생각 냈다가 어떤 경우가 되면은 또 변할 수도 있어요. 보살이 위도 중생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까닭으로 항상 가장 수성한 회향의 업을 닦는다. 참 좋은 말이죠. 최성 회향업. 모든 것을 회향하는 업을 항상 닦는 거예요. 보령 삼계 득 안락하야 널리 삼계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해서 다 무상과를 마땅히 이루게 하는도다. 보살이 보응평등원하며 널리 평등한 원을 일으키며 그 모은 바를 따라서 그 모은 바 청정한 업을 따라서 시리 회시 재군생하니 모든 군생들에게 다 회양해 보시하나니 이와 같은 대서 종사로다 이와 같은 큰 서원은 마침내 버림이 없도다. 보살의 원력이 무한해하여 한해가 없어서 일체 세간 함 섭수하는 일체 세간을 다 섭수하나니 역시 회양재군생 호대 이와 같이 모든 군생들에게 회양하되 미정잠기 분별심이로다. 일찍이 잠깐도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한단 말이오. 널리 보원 중생 지 명료하여 널리 중생들의 지혜가 명료해서 보시 지계가 모두 청정하기를 원하고 정진 수행이 실불해폐하여 정진 수행이 게으르거나 그만두지 아니해서 이와 같은 큰 서원이 휴식함이 없음이로다. 보살 회양 도피하나여 보살이 회양해서 피안에 이르러서 보옥의 청정 묘법문하니 널리 청정한 묘한 법문을 열어 제치나니 지혜가 동어 양족존이라 그 지혜가 양족존과 같아 분별 실이 더 구경이로다. 실다운 뜻을 분별해서 구경을 완성을 얻는 도다. 그 말입니다. 보살 은사가 이 통달하고 보살이 하는 말이 다 이미 통달하고 가지가지 지혜도 또한 이와 같으며 설법열이 무장의 호대 법을 설하는데 이치와 같이 이치와 같은 법을 설해 장애가 없대 이어 기중 신불차기로다. 그 가운데서 마음이 집착함이 없다. 환경 같은 경제를 가지고 뭐 뜻은 깊이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대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설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뭐 어떻게 우리 중생이 그걸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쯤 잡고 그래도 전해주는 거예요. 맹인이 금을 가지고 맹인에게 전해도 그 전해진 것은 금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잡고 서로 맹인들끼리 나눠도 역시 그거는 다이아몬드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눈 밝은 사람이 전해줘도 흙덩어리를 전해주면 그건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이 환경에 대한 소신이 그쯤 돼야 돼요. 우리는 모두 맹인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인연이 돼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얻었어. 근데 막 좋다고 열을 내. 그래서 나도 좋은 줄 알고 간혹 또 이해 가는 구석도 있고. 그래서
애지중지하는 거야 같이. 예. 그래가지고 주변에 인연 닿는 대로 계속 설해주고 나눠주고 설해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일이 비록 맹인이 다이아몬드를 얻어가지고 또 맹인에게 전해주더라도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 예. 그 소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화엄행자들은. 그러니까 화엄행자라고 아주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막 그 요가도 만들고 운동도 만들고 탑도 세우고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 어디서 저기 저 인물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알고는 와서 취재를 하고 막 신문에 내겠다 해서 그런다고 하죠. 환경 위력이 보통 아닌 거예요. 그, 상어 제법 부작위하고 항상 모든 법에 둘을 짓지 않냐고 나누지 않는다 이겁니다. 또 역부 부작 불이라. 또한 불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짓지를 아니해. 둘도 짓지 아니하고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짓지 아니해. 그게 항상 같이 있으니까 너와 내가 둘이면서 또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둘이 아니거든. 둘이 아니면서 또 분명히 둘이야. 이게 이제 늘 말씀드리는 중도의 이치고 모든 존재가 그래 있어요. 의와 불의를 병결이하여 둘과 둘이 아닌 것을 다 아울러서 다 떠났어. 직이 실시 어느 도로다. 그 모든 어느 도를 다 알미로다. 광대한 인과 덕이라. 지제 세간 실 평등하니 이 모든 세간이 다 평등함을 아나니. 예. 막비 심오 일체업이라. 마음과 말이 예. 마음과 말의 일체업이 아니라. 막비 마음과 말의 일체업 아닌 것이 없더라. 여기 이제 신어라고 했지만 심어라고 했지만 심어 신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신구이죠. 딱 이거 보면 신구의 일체업 아닌 것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모든 세간은 평등한 것을 아니 전부 신구의 삼업으로 됐더라 이런 말입니다. 중생 화나 무유실하니 그런데 그렇게 된 중생들의 화나는 실다움이 없으니 소유 과보를 종작이로다. 소유 과보가 이것으로부터 업으로부터 일어났더라. 과보는 전부 짓는 업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불안히 이런 환경 만났을 때 환경하고 업을 지어야 돼. 예. 환경 업을 지어야 돼요. 환경하고. 예. 종작이요. 이것으로부터 업으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소유 과보는 전부. 내무 일물 내요. 거역 공수거라. 올 때 한 물건도 가져오지 못했고 갈 때 또한 한 물건도 가져가지 못해. 예. 만반장 불거여 유유 없으시니라. 만 가지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엄만 따라간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전부 달라요? 얼굴이 다르고 태어난 가정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현재 사는 것이 다르고 일체가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래 달라? 과거에 우리가 각자 지은 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은 업 많지. 그래도 우리가 환경 공부할 수 있는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거 보통 자랑스럽고 다행인 게 아니에요, 이거. 종자기어, 업으로부터 일어난 거야. 소유 과보가.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과보, 이 과보, 이 과보가 전부 업으로부터 일어났다. 일체 세간지 소유의 종종 과보가 각 부동하니, 각각 같지 않죠. 막불계유 음력성이니 다 음력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어. 전부 음력으로 천차만별의 얼굴을 가졌고 천차만별의 두뇌를 가졌고 천차만별의 지식을 가졌고 천차만별의 습관을 가졌고 천차만별의 사는 사정을 가졌고 한멸업 피계진이로다. 양멸업 만약에 업을 멸하면 저 모든 것이 다 함이로다. 청정한 과의 덕이라 그랬습니다. 보살 관찰 제세간에 보살이 모든 세간을 관찰을 하며 신구 이업이 실평등이라. 텅비어 공하다 이런 데는 그 말입니다. 신구 이업이 전부 공하고
예경 중생 주 평등하되 모든 중생으로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다 평등해 줘야 돼. 유여 무등 대성존이로다 같을 리 없는 대성존과 같더라. 보살 선업 실행하여 보살 선업을 다 회양해서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 자기 힘을 전부 연소시켜서 보령 중생 색청정하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그 색이 청정케 하며 복덕 방편 개구족하여 복덕과 방편을 다 구족해서 동어 무상조사로다 무상조사와 같게 하도다 같아지도다 무상조사 부처님과 같아진단 말이에요. 보살 이익재운생호대 보살이 모든 군생들에게 이익하되 공덕대회를 진회양하고 중생들에게 이익한 거 얼마나 공덕이 크겠어요. 큰 바다와 같지. 그것을 모두 다 또 회양해버려. 회양하고 원사 위강 특초세 원건대 그 위강으로 하여금 특별히 아주 뛰어나게 세상에 뛰어나게 해서 득성 용맹 대력신 이로다 용맹한 대력의 몸을 얻기를 원함이로다. 범소수습 제공덕으로 무릇 수습한 바 모든 공덕으로서 닦고 익힌 모든 공덕으로서 원근대 세간으로 하여금 널리 청정하게 하되 결국은 하와 중생이요 세상을 맑고 아름답게 하는 거죠. 원사 세간 보청정하되 세간을 다 청정하게 하되 재불 청정 무윤필 하시니 모든 부처님이 청정한 것이 훌륭한 것이 짝할 리가 없으시니 중생 청력도 여기하시라. 그래 되면 중생이 훌륭한 것도 또한 재불과 같아진 거죠. 또한 이와 같음이로다. 보살이 의에 득 선거하여 보살이 그 이치에 있어서 그 말이에요. 이치에 있어서 그 득 선거 그 훌륭함 익숙함 선거를 얻어서 능지 재불 최성법하고 모든 부처님의 가장 수선한 법을 능히 알고 이중선업 등 회양하여 이중선업으로서 평등하게 회양해서 온갖 선한 업을 가지고 회양해야죠. 악한 업 가지고 회양해서는 안 되겠죠. 선한 업으로서 평등하게 회양해서 원령 서품 동열이로다. 서품 보통 중생들로 하여금 열애와 같기를 원함이로다. 결국 개공성불도죠. 개공성불도 모두가 다 같이 같이 부처가 되어지이다. 그 다음에 상진평등이라 상이 다한 평등이라 보살 요지 제법 공하야 보살이 모든 법이 공한 것을 요지 깨달아 알아서 일체 세간 무소유하며 일체 세간이 있는 바가 없으며 무유 조작 급작자로 호되 조작도 없고 또 짓는 사람도 없어 중생 업보 역불신이다. 그런데 중생의 업보는 또한 없어지지 않는다. 참 신기하죠. 작자도 없고 짓는 사람도 없고 지어짐도 없지만은 어찌하여 그 중생의 업이 힘은 없어지지 않는지 없어지지 않는다 말이야. 중생 업보는 역불실이라. 제법 정멸 비정멸의 제법의 정멸과 정멸 아님에 있어서 원리 차이 분별심하고 정멸하다느니 정멸하지 않다느니 그거는 이견 일체 이변은 개유 짐작이라. 뭐 정멸하다 정멸하지 않다 이게 이변이거든. 두 가지 치우친 생각이다. 또 중생이 다 부처다 하는 것까지도 중생이 다 부처다 하는 것까지도 관념이야 그게. 개의 짐작이야. 전부 짐작을 말미암은 거예요. 어딨어 그게. 중생 부처가 어딨어. 과거 사람들이 막 온갖 언설을 펼쳐놓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게 또 습이 돼가지고 많이 익혀져 있지. 가만히 알고 보면 그거 전부 짐작이야 우리가. 그냥 관념으로 그렇게 들어왔고 또 그렇게 나도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게 뭐예요? 개유짐작이요. 일체 이변은 개유짐작이다. 모든 두 가지 견해, 치우침견해를 이변이라 그래. 치우침견해. 그 어림짐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림짐작으로. 옳다 그러다 하는 것도 그게 다 어림짐작으로 하는 말이야. 철저히 절대적으로 옳은 것, 절대적으로 또 철저히 그런 것, 잘못된 것 없어. 그냥 대강 뭐 상식이라고 하지. 상식도 꼭 옳은 거 아니거든요. 대강 상식으로 어림짐작하는 거. 개유 짐작이라 다 짐작을 말미암은 것이다. 신신명의 그런 구절은 참 뛰어납니다. 일체 이변은 개유 짐작이라. 우리가 옳다 그러다 하는 거 전부 어림짐작으로 그냥 하는 소리야. 그걸 너무 고집할 게 아니라고. 자기 관념, 익혀온 관념 때문이야. 비정멸 원리 차이 분별심하고 이 두 가지 분별심을 멀리 떠나고 개유짐작이니까 내 그냥 어림짐작으로 하는 거지 그게 뭐 실제로 그런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멀리 떠나고 지제 분별 시 세견하야 모든 분별이 이 세상 견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세상 견해 세속적인 견해야. 그 뭐 지혜로서 꿰뚫어보는 그런 안목이 아니라고. 이버 정의 분별진이로다. 정의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분별이 다함이로다. 정의와 뭐예요? 바른 지위, 불이라 불이. 부처의 지위야, 정의는. 바른 지위에 들어가서 분별이 다함이로다. 진짜 부처 자리에 들어가면 부처도 없어. 중생도 없고 물론. 이미 부처니 중생이 하는 것은 저 밑에 있었던 이야기고. 분별이 다함이로다. 여시 진실 제불자가 이와 같은 진실한 모든 불자들이 종어 열의 법화생이라 하여 좋네요. 열의 법으로부터 화생하는 것이다. 열의 법, 깨달은 사람의 법으로부터 화생, 변화해서 생기는 것이다 말이야. 우리는 전부 열의 법으로부터 화생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열의 법으로부터 화생한 거야. 거기서도 그 중에서도 프로야. 그러니까 부처님 모습까지 닮아가는 거야. 마음이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소견과 지혜와 자비가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흉내까지 내는 거야. 모습까지도 그렇게 흉내내는 거야. 종어 열의 법화생이라 참 좋은 말이야. 여시 진실 제불자가 종어 열의 법화생이라. 피능 여시 선향일세 그들이 저 보살들이 능히 이와 같이 잘 향할세 세간 유혹이 실제 멸이로다. 거기에 뭐 세속적인 그런 유혹이 있을 까닭이 없죠. 다 소멸해버리는 것이.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